연세대 총여학생회 재개편 찬성 82%, 퇴진 요구도 거질 듯. 연세대 학생들이 30년간 이어온 이 학교 여학생들의 자치조직인 총여학생회를 다시 개편하기로 했다. 15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에 안을 넣고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82.24%, 반대 14.96%, 기권 1.8%가 나왔다. 재적 학부생 2만 5,896명 중 1만 4,285명 15.16%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에서 여학생들의 찬성률도 높았다. 여학생 총 5,021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203%, 반대 33.48%를 기록했다. 여학생 유권자의 투표율은 46.8%였다. 안건에는 총여 재개편만 있을 뿐 총여를 폐지한다거나 현재 총여, 지도부의 퇴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건은 연세대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중앙운영위는 재개편안이 가결될 경우 그 주체는 총여와 그 회원인 여학우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이번 총투표 결과에 따라 총여의 위상은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투표가 성사되도록 주도한 총여학생회 재개편 추진단 등 연세대 내의 총여, 반대파가 득세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6월 17일 22년 11월 17일 P인지 총여학생회 재개편 추진단 등은 총투표 안건에 총여 지도부 퇴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총여를 가칭 학생인권위원회 등으로 바꾸면서 그 회원을 학부생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연세대에서는 총여 지도부 퇴진을 넘어 총여라는 기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총투표 결과는 총여 찬성파의 작전 실패라는 시각도 있다. 총여를 지지하는 우리에게는 총여가 필요하다라는 학생 모임은 투표 개시 전부터 SNS 등을 통해 여학생들을 상대로 투표 불참을 독려했다. 투표율이 50%를 밑돌게 해 개표 자체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시도였지만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연세대 총여는 총학생회 산하에 있던 여학생부가 독립해 1988년 출범했다. 200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총여를 총학산하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는 학칙 개정안을 내놓고 총투표를 벌였다가 투표율이 76.74%에 그쳐 불발한 일도 있었다. 이번 총투표와 총여 재개편 논의는 지난달 24일 총여가 페미니스트 강사 은하선스의 교내 강연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강연에 반대한 학생들은 은씨가 십자가 모양의 자위기구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한 점 등을 들어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나아가 강연을 추진한 총여의 활동에도 불만이 제기됐다.